동네 선후배인 16살 A군 등 4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19살 B양을 이들의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이들 가운데 남자 선후배 3명은 B양을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옷을 벗어라 이래가지고 애가 옷을 벗게 됐습니다. 무섭더래요. 겁이 나더래.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시작해서 또 조금 있으면 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가해자들은 사건 발생 며칠 뒤 피의자인 B양을 한 PC방으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B양에게 쓰게 한 뒤 지장을 찍고 사본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거를 받고 나서 저 혼자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저한테는 말을 못하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게. B양의 어머니는 이 각서를 뒤늦게 딸의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B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